안녕하세요 여러분. Hi everyone. I'm clarinet student Kim. 저는 클라리넷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하는 것 중에 제일 가장 좋아하는 까르보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까르보나라를 만들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은 재료가 필요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판치에타를 부위를 좀 사야 되는데 제가 지금 판치에타는 없어서 그냥 베이컨으로만 까르보나라를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까르보나라를 만들 때 제가 쓰는 재료는 계란 한 8개가 필요하고요. 마늘 4개 다 다져야 돼요. 그리고 파마잔 치즈가 필요한데요. 파마잔 치즈는 많을수록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한 컵이 딱 있네요. 그래서 파마잔 치즈는 한 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베이컨은 한 4 슬라이스 한 4개 아니면 5개, 뭐 고기 좋아하시면 뭐 6개 넣으셔도 되고 한 5개 정도 저는 오늘 만들겠습니다. 베이컨을 잘게 잘라 놓을게요. 먼저 익혀야 돼서요. 파스타를 익힐 물을 냄비에 얹고 소금을 넣어서 물을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냄비에 물을 가득히 채우시고 적당히 소금을 넣어주겠습니다. 적당히 넣고 불을 시작하고 물을 끓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은 제일 낮은 불로 물을 끓일게요. 많이 크게는 아니고, 왜냐면 준비할 재료들이 몇 가지 또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가 마늘을 다져야 되는데, 마늘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 다져 보겠습니다. 베이컨을 다 잘랐잖아요. 이제 베이컨을 자른 거는 이렇게 이런 넓은 냄비에 넣어서 구워줄게요. We have to fry it so that we get some oil out of it. 베이컨 오일을 필요해요. 그래서 베이컨 오일을 만들게요. 베이컨 기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물이 끓고 있습니다. 기름이 많이 나와야 돼요. 기름이 더 많이 나올수록 맛있습니다. Right, the edges have to be brown. It has to be fully cooked. 기름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 겉이 바삭바삭하게 될 때까지 조금 더 볶아줄게요. 이 정도로 바삭바삭하게 된 베이컨을 따로 빼줄 거예요. 베이컨만, 기름은 냅두고 베이컨만 따로 빼줄게요.
기름은 냄비에 아직 있고 그리고 다진 마늘 여기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할 것은 노린자와 계란 노린자와 계란 흰자와 다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파메산 치즈랑 섞어서 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일단 계란은 8개가 필요해요. 8개가 필요한데 거기서 한 3개만 다 쓰고 계란 하나 하나 둘 3개는 다 쓰고요. 나머지 5개 남았잖아요. 그거는 노린자만 뺄게요. 그리고 흰자는 뭐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보관해 둡시다. 노린자가 들어가 버렸네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제가 이 워터 바틀로 노린자 꾸겨서 이제는 노린자만 쏙 들어갑니다. 보셨죠? 계란말이를 할 때도 쓸 수 있어서 흰자는 일단 세이브해서 저는 냉장고 안에 넣어놓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우리 소스를 만들 때 노린자는 8개, 총 8개가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그냥 계란 깬 거는 3개입니다. 그래서 노른자만 빼는 거는 5개, 그리고 그 나머지 3개는 그냥 계란 다 깨서 넣고요. 그러면은 다 계란 총 8개를 사용했습니다. 그 후 우리 파메산 치즈 있죠? 파메산 치즈는 그 grated 돼 있어야 돼요. 갈아 놓는다고 하나? 그거를 한국말로 그래서 저는 한국말이 조금 서툴어요. 하지만 영어로 grated parmesan cheese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한 1컵 1컵 정도 넣겠습니다. 치즈하고 막 그런 거 좋아하시면은 솔직히 뭐 계란 노린자도 더 넣으셔도 되고 치즈를 더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안에 이거를 넣고 위스크 하겠습니다. 소금과 간을 위해 소금과 후추를 넣겠습니다. 후추는 블랙페퍼는 많이 넣을수록 좋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넣어서 또 믹스를 해보시고 이 믹스에 후추가 보일 정도로 많이 넣어야 돼요. 이제 소금도 꽤 많이 넣어야 돼요. 한 이 정도 넣고 마구마구 넣었습니다. 자, 물을 끓으면서 계란 소스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파스타 면을 넣을 거예요. 파스타 면은 제가 원래는 이 부카티라는 파스타 여기 동그라해가지고 가운데 동그란 구멍이 있는 그런 파스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스타와 파카르보나라는 최고죠. 하지만 부카티를 찾기가 조금 힘드네요. 코로나로 인해 그래서 Fresh Direct로 오더한 파스타는 바로 스파게티 면입니다. 그냥 스파게티 면으로 끓일 건데요. 보통 스파게티 면 이런 거 사면은 뒤에 몇 분 해야 된다 이런 거 써 있는데 여기는 뭐 11분부터 13분을 하라고 하네요. 알덴테 하려면. 근데 저는 정말 알덴테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한 10분 정도 해놓게요. 왜냐면은 파스타를 끓인 다음에도 계란과 구우면서 아까 우리 다진 마늘 있죠? 이 다진 마늘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볶아야 되거든요. 다진 마늘과 아까 그 베이컨 기름과 파스타를 넣어서 볶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면이 익는 시간이 조금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11분이 알덴테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10분을 하겠습니다. 우리 물 끓기를 기다리면서 강아지와 놀고 있습니다. 파스타 면을 투입! 그리고 이렇게 다 들어갔는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분, 알덴테로 10분을 타이머를 해놓겠습니다. Hey Google! Turn on the timer for 10 minutes! 10분을 기다려주세요.
크기를 자를 때는요 이렇게 막 뭉쳐서 뭉치게 해서 간 제일 가늘게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먹을 때 케일이 조금 harsh 하잖아요. 조금 뭐라고 하지 그게? It's so harsh to eat it. So you need to mince it up like this a little bit. 아시겠죠? 케일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일 샐러드 볼 안에 필요할 것은 올리브유, 발사믹 비니거, 그리고 소금과 후추. 소금을 일단 케일 위에 이렇게 막 얹어 놓을게요. 이렇게 꽤 많이 넣어야 돼요. 꽤 많이 넣고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시고 조금 더 살살살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랙 페퍼 러버이어서 블랙 페퍼를 아주 많이 이렇게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이렇게 뿌리죠. 자, 이렇게 뿌린 다음에 올리브유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올리브유의 향도 좋지만 올리브유가 케일을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그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리브유가 약간 코팅을 하면서 아주 케일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케일 모든 거에 올리브유가 이제 이렇게 묻었다 이렇게 보이면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이 발사믹 비니거를 정말 한 번 이렇게 둘러주겠습니다. 아! 저거는 파스타가 됐다는 소리인데 파스타가 다 끓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파스타가 다 끓었으면은 컬렌더 그 드레인 할 필요 없으시고 그냥 바로 우리 옆으로 이 아까 우리 그 삼겹살이래 베이컨 베이컨 오일 베이컨 기름 만든 그 냄비에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파스타 면을 조금 열면 되겠는데 자 파스타 면을 올리고 이제 우리 불 켜게요. 불을 켜고 이 아까 그 베이컨 기름을 파스타 면에 이렇게 부비부비 식혀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 다진 마늘 있죠? 제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이 다진 마늘이 여기 들어가요. 이제 저는 이 다진 마늘을 너무 좋아해서 다진 마늘을 넣겠습니다. 약간 알리오 올리오처럼 그 계란 소스만 없으면 알리오 올리오가 될 수 있는 그런 맛이 낼 수 있게 저는 약간 가득 좋아합니다. 이제 가득 넣고 우리 베이컨을 그리고 불을 좀 줄일게요. 베이컨 아까 건져낸 베이컨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컨 안에서 기름 조금 있으면서 그 기름이 파스타를 섞이시도 좀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썩어줍니다. 썩어주시다가 우리 따뜻해졌잖아요. 이 안에 이제 여기다가 아까 우리 만든 그 계란 소스 있죠? 그거를 이 위에다 붓습니다. 불은 최대한 작은 약불로 해놓으시고 수 있죠? 조금 더 이렇게 킥킥 하다가 여기 불 약불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갑자기 끓지 않게 계란이 노린자와 파마장 치즈가 만들어낸 소스이고요. 그러고 우리 이걸 마구마구 돌립니다. 얘 좀 빨리 돌려줘야지. 안 그러면은 계란이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있지 않고 파스타 면 위에서 익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불을 아예 꺼버려요. 그리고 불을 끄고 불 위에서 조금 이렇게 계란 프라이가 된다는 스크램블 에그가 되는 것 같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 불 위에서 저희 카르보나라 완성! 그리고 케일 샐러드도 완성!